보통 우리가 수익률 곡선의 통계적 분석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넷센스기를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넷센스기를 모형과 방금 했던 이제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모형이라는 건늘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입니다. 자, 먼저 이제 YT라는 케이스, YT는 이제 그냥 수익률 곡선의 이제 벡터입니다. 수익률 곡선들의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만기의 종류가 타우 1이나 만기도 있고, 타우 2나 만기 있고, 타우 n이나 만기에 있는 거죠. 총 n 개의 만기에 있는 거고, 이게 타우 1보다 타우 2가 크고, 그러니까 얘가 장기 금리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단기 금리에 해당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n by 1 벡터입니다. 얘 사실은 얘는 컬럼 벡터입니다. 로우 벡터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T라는 놈인데, FT라는 놈은 이제 3x1 벡터예요. 3x1 벡터고요. 이 3x1 벡터는 이제 그냥 VAR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3x1 벡터 FT는 상수항 더하기 VAR1 코피션트에다가 지난기 그 3x1 벡터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에러 텀이 있고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고요. 그래서 FT가 결정되면, 그 오늘 FT가 어제의 FT 마이너스 1에 결정이 되면, 이 YT라는 놈은 오늘의 수익률 곡선이라는 거는 앞에 팩터 로딩 곱하기 FT, 그리고 이 FT에서 설명되지 않는 다른 것들, 어떤 에러 텀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게 이제 다이나믹 넷센스기의 모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FT가 VL1 따른다랑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FT가 3x1인데 얘가 이제 VL1 따른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FT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이 안에 FT 안에 세개 값이 있는데 이세 개가 뭘 의미하는지는 전적으로 이 팩터 로딩에 의해서 이제 식별이 되는 거죠. 팩터 로딩에서 이 보시면 얘는 보시면 이게 얘는 n개입니다. 1이 n개, n by 3입니다. 3 하나 둘요 자체가 하나의 컬럼입니다. 그 n by 3입니다. n by 3. 얘는 n by 1, n by 3, 3 by 1. 당연히 얘도 n by 1이겠죠. 근데 보통 첫 번째 팩터 로딩은 다 1, 1, 1이고 두 번째 팩터 로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카파는 일단 고정되는 건뭐 추정하기도 하지만 뭐다가 상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0.0617 이런 식으로. 여기는 카파인데 여기는 람다 이게 타이포입니다. 이거 얘가 카파고요. 아니면 얘 카파를 좀더 람다로 바꿔야 되거나 뭐 어떤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얘가 이제 카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카파는 보통 여기 고정시켜 처음 나온 논문이 나왔더니 고정돼 있고 요즘에는 얘를 다 추정하긴 합니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얘는 이제 0.0617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추정에 대한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냥 카파는 고정돼 있고 0.0617에 이 타워는 만기인 거죠. 만기가 뭐 1개월, 얘는 뭐 3개월, 이런 얘는 타워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관측되는 데이터의 뭐 데이 관측되는 이제 데이터들의 만기가 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안에 모형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고정된 놈이에요. 마찬가지 얘도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다 고정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추정에 대한 파라미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추정하는 거는 FT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떤 형태 띠는, 모양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여기 있던가? 여기 있네요. 자, 이첫 번째 111이었죠. 이쪽에 만기는 만기. 타우가 쭉 타우 1, 타우 2, 타우 n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0이라는 건 120개월까지인데 보시면 얘는 첫 번째 컬럼은 111이었잖아요. 그냥 쭉 1에 1. 쭉 1인데 1. 그리고 두 번째 팩트 로딩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점점 값이 줄어들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팩트 로딩은 0일 때 작고 만기에 클때 적고 중간쯤에 커져요. 중간쯤까지 이런 게 띕니다. 이런 게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FT의 첫 번째 값, 얘는 레벨이 되고, 두 번째는 슬롭이 되고, 세 번째는 커베이처가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 줄에 해당되는 거,
2주로 해당된 게 단기 금리고 2주로 해당된 게 장기 금리겠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첫 번째 y 타워는 E 벡터 곱하기 FT입니다. 그죠? FT는 그 만기에 대한 아래 참자가 없어요. 그죠? 그냥 FT인 거죠. FT 타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3 by 1이고 이 안에 타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1 by 3 곱하기 FT 3 by 1이 바로 이첫 번째 단기금리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로 곱하기 FT 되겠죠. 장기금리는 얘 곱하기 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얘 곱하기 LT 더하기 얘 곱하기 ST 더하기 얘 곱하기 CT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금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값은 크고 이 값도 크지만 이 값은 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얘 더하기 LT 더하기 얘 곱하기 ST. 그러니까 1 곱하기 LT 더하기 얘 곱하기 ST. 그럼 얘는 0 없단 말이죠. 얘는 그냥 큰데 그냥 대충 1이라 칩시다. 그냥 이렇게 치면 얘는 그냥 LT 더하기 ST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장기금리 보세요. 장기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장기금리는 1이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얘도 0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가 0이고 얘 0이니까 남는 거는 L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T는 사실 장기금리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금리는 LT 더하기 ST라면서요. 그러니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차이는 뭡니까? 둘다 LT는 있고 얘는 ST가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ST가 그 차이인 거죠. 그죠? 단기금리에는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두 번째 해당된 게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이에서 이 ST가 식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를 우리가 슬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두 번째 FT의 두 번째 값은 슬롭으로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고 FT의 첫 번째 값은 이제 레벨로 아이덴티파이가 돼요. 얘세 번째 CT는 혼자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혼자서 가운데 잡아가지고 가운데 아까 공률이라는 게 가운데 중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 뺀거그 차이에다가 빼기 장기 금리에서 중기 금리의 차이 뺀 거를 하시게 되면 요 CT만 남아요. CT라는 거는 요 가운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0이고 이 끝에 0이란 말이에요. 가운데만 얘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만 얘1 곱하기 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0 곱하기 CT, 0 곱하기 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 번째가 커브헤치로 식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식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레벨, 슬롭, 커브헤치 식별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아까 프린시플 컴포넌트 해봤잖아요. PC 해봤더니 이 10개의 승률 곡선, 10개의 만기 승률이 있으면 그 중에 그 10개 승률 곡선을, 10개의 그 만기 승률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3개의 어떤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3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런 이제 다이나믹 커먼 팩터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얘는 n by 1, 그러니까 10 by 1이고 얘는 3 by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3 by 1이라는 거는 10개의 값의 공통적인 값이에요. 이 세 개는 10개 모든 게다 존재하는 거죠. 영향력이라는 게 람다에 결정되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 커먼 팩터, 세 개의 커먼 팩터를 뽑아낼 때 레벨과 슬롭 커브헤치가 되도록 이 팩터 로딩을 이제 설정한 거죠. 그죠? 왜? 왜냐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해보니까 이게 승리 곡선을 가장 잘 대변하는 타임 시리즈라는 게 이게 봤더니 이제 레벨과 슬롭과 커브헤치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적으로 식별한 겁니다. 이 다이나믹 커먼 팩터 모형에서는.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 어떤 장단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얘는 그냥 뽑아내는 거지.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장점은 뽑아내는 건 그냥 간단해요. 대신 단점은 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뽑아낼 수도 있지만 예측도 할수 있죠. 어떻게? 왜냐면 그러니까 승률 곡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100까지 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Y101을 예측한 거. Y101은 어떻게 결정된 거? Y101은 F101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럼 F101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F102에서 결정된 거죠. F100은 우리가 추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F100 추정하게 되면 F100 가지고 추정된 뮤와 시그마 그 G와 이 오메가 가지고 F101을 추정하고 F101을 추정하자면 우리가 Y101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F101 집어넣으면 Y101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리센싱의 모형은 주로 거의 대부분 예측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이 구체적인 추정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다룬 적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베이지안으로 추정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